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콜라겐 중에서도 피쉬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콜라겐 하면 닭발 또는 돼지 껍질 이런 데서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셨었는데, 이게 분자량에 대해서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는 분자량, 제품이 체내에서 얼마나 잘 작용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타고 피쉬 콜라겐 또는 콜라겐 저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요. 저분자 콜라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콜라겐들이 우선 생성되는 과정부터 봐야 될 텐데, 콜라겐이라고 하면 보통 동물성 중에서도 생선에서 생성됐느냐 아니면 돼지나 닭에서 나왔느냐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합니다. 그런데 가수분해 피쉬 콜라겐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물에 넣어서 끓여서 나온 것들을 분해해서 콜라겐만 분리해서 제품화 시킨 것입니다. 이런 가수분해 피쉬 콜라겐 중에서도 블룸 단위로 또는 달톤 단위로 제품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300달톤, 뭐 1000달톤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표기하거나 블룸 단위로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표시 단위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게 표시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제품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피쉬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생성될 때 가수분해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생산이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입자의 크기도 다르고 또는 입자의 성상, 맛, 가격, 품질이 모두 다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 콜라겐이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 이런 광고도 많아지다 보니까 문화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별히 법적인 내용과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피쉬 콜라겐을 가지고 그대로 섭취하신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쉬 콜라겐 또는 돼지 콜라겐 이런 것들이 알러지 물질로 체내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약사님들과 확인을 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 피쉬 콜라겐을 가지고 이제 석류 콜라겐이라든가 석류 젤리를 만드시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품 개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해서 제품을 개발하시고 섭취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